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테라 콘솔 포팅기에서 현 세대 콘솔 이식을 위한 렌더링, CPU 렌더링 최적화 예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간단한 소개는 이제 저는 현재 테라 본부 클라이언트 팀원 소속으로 이제 콘솔 TFT 겸직을 맡고 있는 주니어 프로그래머 홍상익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언리얼 3와 그래픽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학생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용 필요한 지식들은 또 보너스 슬라이드로 따로 또 제공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PPT는 또 슬라이드 노트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으로 공유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멀티스레드 렌더링 필요성과 렌더링의 구조, 제가 어떻게 취했는가, 그리고 마무리로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멀티스레드 필요성인데요. 우선 현 세대 콘솔의 하드웨어 기기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우선 현 세대 콘솔 기기의 아키텍처는 지금 엑스박스 1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모듈의 형태로, 네 개의 코어가 하나의 모듈에 들어간 형태로 L2 캐시를 공유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하나당 성능은 1.6GHz로 성능이 많이 낮습니다. 현 세대 콘솔에서 아까 언급드렸듯이 PC 성능과 단순 비교했을 때두배 이상 뒤처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PC 대비 물리적 코어 수가 많다는 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적화의 방법은 CPU 코어 수를 활용한 최적화 방법, 즉 멀티코어 팔러시를 이용한 방법이 요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모듈이 4개 코어에 들어가 있어서 4개 코어가 L2 캐시를 공유드린다고 언급드렸습니다. 이 캐시에 대한 접근을 좀더 고려한다면 효과적인 퍼포먼스 향상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로직의 한계인데요. 언리얼 3의 렌더링 한계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렌더링 커맨드 F와 그리고 렌더링 로직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 렌더링 커맨드 같은 경우 이제 언리얼 3는 메인 스레드와 렌더링 스레드로 구분되어 있으며 메인 스레드가 렌더 커맨드 생성 후에 렌더링 스레드에게 제공되고 렌더링 스레드에서 이를 처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나 순간적으로 메인 렌더링 스레드에서 많은 커맨드를 생성할 경우 한 프레임에 처리할 렌더링 스레드에서 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한계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렌더링 로직의 한계입니다. 렌더링 로직의 불균형을 인해서 렌더 패스 단위의 멀티 스레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불균형은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조금 보도록 하죠.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인 렌더링 로직의 멀티스레드 접근이 이제 렌더 패스 단위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후에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렌더 커맨드의 순간적인 부하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빨간색 박스를 주목해 주시면 이니 커맨드가 많이 생성되어 순간적으로 렌더링 커맨드의 렌더링 셋에서 부하를 일으키는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렌더링 로직의 한계 언급드렸던 렌더 패스 단위의 불균형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현재 테라는 베이스 패스와 라이트 패스가 70% 이상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고 있으며 멀티스레드 렌더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렌더 패스 단위로 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이 베이스 패스와 라이트 패스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성능을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먼저 가도록 합시다. 우선 렌더링 태스크 스케줄러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이제 언리얼 3에 존재하는 큐드 스레드 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잡큐와 스레드 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잡큐에 이제 큐드 워크 형태로 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 풀에 존재하는 워크 스레드가 이를 하나씩 꺼내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에서는 어싱거 태스크라는 클래스가 보다 더 사용자에게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제공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메서드로는 스타트 태스크로 태스크를 생성하든가 그리고 싱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엔쇼 컴플리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간단하게 관계에 대해 설명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F-Async 태스크에서 태스크 임플리멘테이션, 템플릿 파라메터로 사용자가 태스크에 대한 행동을 정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해찬님의 발표에서 언급드렸듯이 저희는 포크앤조인을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데요. 포크로 인해서 태스크들이 생성되고 조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렌더링에 대해서는 뭔가 하나 더 조건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조인의 과정에서 최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포크 조인의 과정에 생성된 순서에 맞추어 태스크들이 각각 끝나야 된다는 점이죠. 이후에 포크인 조인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 조건이 추가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크인 조인은 코드를 흐름에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병렬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존재하죠. 한계에는 조인 시간이 길어지면 병렬화 효과가 감소되게 됩니다. 병렬화의 최대 효과는 가장 긴 크리티컬 패스에 수렴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태스크 0이 가장 큰 크리티컬 패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크리티컬 패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잡을 더 잘게 쪼개야 되는데 너무 또 잘게 쪼개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인 컨텍스트 스위칭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컨텍스트 스위칭은 하드웨어적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컨텍스트 스위칭이란 실제 잡이 처리되는 시간에 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렌더링 태스크 스케줄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도록 하죠. 렌더링 태스크 스케줄러는 크게 세 가지 스테이지로 구성되게 됩니다. 프리페어와 엑스큐트, 그리고 콜백 스테이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프리페어 스테이지에서는 메인 스레드 렌더링 실행이 되고 렌더 커맨드 혹은 렌더링 로직 병렬화 준비 단계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 병렬화를 위해서 상태와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상태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렌더링 커맨드에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업데이트 트랜스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포지션과 로테이션과 같은 데이터 세팅이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병렬화하는 과정이 실행될 때 다음과 같은 준비된 데이터가 유실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백업을 해놔야 된다는 상태를 의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 로직의 병렬화에서 이용되는 상태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언급될 예정이지만 파이프라인 스테이트에 대한 상태 저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메시가 렌더링 되기 위해서는 GPU에서 처리되어야 할 스테이트가 설정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렌더 타겟, 뎁스 타겟, 그리고 쉐이더, 블렌스테 여러 가지 상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캐시하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execute 단계입니다. execute는 워커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단계로 태스크가 병렬화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이전에 준비해놨던 상태 혹은 데이터를 세팅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 이후에 로직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싱크에 필요한 중간에 로직에 저희가 병렬하는 도중에 싱크가 필요한 로직이 있는 경우 람다를 이용하여서 콜백 객체를 생성을 담당합니다. 존재하는 코드들이 모든 게 병렬화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전에 병렬하는 도중에 람다로 이용해서 콜백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것을 언급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생성된 콜백 오브젝트를 콜백 스테이지에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콜백 로직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순서 보장이 필요한 로직들 그리고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은 로직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콜백에 대한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콜백 스테이지에서 보통 이용되는 콜백과 그리고 락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컨텐션이 높은 로직에 대해서는 콜백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컨텐션이 낮은 로직에 대해서는 락을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무분별한 콜백의 사용은 크리티컬 패스를 싱크 과정에서 증가되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코드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두 가지의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렌더링 태스크 스케줄러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구성이 된다라는 아웃라인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내용인 렌더링 커맨드 병렬화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렌더링 커맨드는 시뮬레이션 월드에서 렌더링 월드로 상태로 반영하기 위해 이용되는 커맨드입니다. 렌더링 커맨드는 종류가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업데이트, 트랜스폼, 애드 프리미티브, 리무브 프리미티브, 애드 데카 인터랙션 등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Unreal3는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실행을 가정한 로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렌더링 이렇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 무분별한 병렬화를 한꺼번에 진행하게 된다면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로직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하나씩 병렬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렌더링 커맨드 작동 방식에 대해서 그림으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메인 스레드가 결국 잡을 생성해서 링 버퍼에 생성되고 그 이후 렌더링 커맨드에서 실행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 될 점은 링 버퍼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렌더링 커맨드 생성에서 단순히 병렬하게 된다면 프로듀서 컨슈머 형태로 되어 있던 렌더링 커맨드 프로세스 특성상 워커 스레드 실행 도중에 렌더링 커맨드가 데이터 유실될 확률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링 버퍼이기 때문에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면 앞에 데이터를 덮어 쓰게 되는데 이 덮어 쓸 당시 때 워커스에 실행된 도중이라면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유실이 나고 크래시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커맨드들을 복사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최대한 언리얼3의 코드 흐름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유지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프레임 스택 얼로케이트를 이용하여 각각의 커맨드들을 임시로 한 프레임마다 다 저장을 해놓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프레임 스택 얼로케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커맨드 스택 얼로케이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택 방식으로 증가한 얼로케이터이고 팝은 존재하지 않고 푸시만 존재합니다. 즉 데이터만 들어가게 됩니다. 허나 팝 메소드가 존재하는 대신에 한 프레임에 한꺼번에 리셋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바운디드와 언바운디드 옵션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백업된 렌더링 커맨드들은 각각 하나씩 순차적으로 테스크가 생성되어 큐스레드 풀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워커 스레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만약 모든 테스크가 병렬화 가능하면 문제 없겠지만 이전 언급되듯이 최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병렬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의외로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전 언급드렸던 클래스 다이그램에서 fdraw 커맨드 배치에 존재한 이 빨간 핏대를 박스에 있는 메서드를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워크와 콜백에 대해서 우선 주목을 합시다. 두워크는 병렬화 과정에서 실행되는 함수인 반면 콜백은 메인 스레드에서 싱크한 도중에 실행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우리 태스크 로직을 병렬화하고 싶은 부분은 두워크에 아닌 부분은 두 콜백에 집어넣게 실행되면 자연히 코드 흐름은 유지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병렬화가 가능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더 의문점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렌더링 커맨드로 태스크를 생성했으면 어떻게 싱크할 건가에 대한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싱크 커맨드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싱크 커맨드는 지금까지 축적된 렌더링 커맨드들을 플러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렌더링 커맨드들은 각각 유니크 아이디로 새로 생성되어 관리가 되어 있으며 싱크를 각각 진행되게 됩니다. 해당 유니크 아이디는 배치된 형태에서 싱크 커맨드로 통째로 넘겨주게 되고 이 싱크 커맨드에서는 이 배치된 유니크 아이디를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싱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병렬화 준비된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설명으로 병렬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항상 실제 구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예외사항에 맞닥뜨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반드시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렌더 커맨드 간의 순서 보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렌더링 커맨드는 정말 모든 관계들 독립적이어서 다 병렬화가 한꺼번에 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해서 유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유축을 가능한 것은 메인 스레드 로직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렌더링 스레드 로직에서 파악한 그 관계를 순서 보장 위해서 그룹핑이 따로 필요하게 되고요. 이 그룹핑이 된 랜덤 커맨드들은 같은 스레드에서 실행되어 순서 보장과 서로 간의 스레드 세이프티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입된 것들이 컴포지트 아이디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그림은 렌더링 스레드에 있는 각각의 렌더링 커맨드들입니다. 리무 프리미티브, 애드 프리미티브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죠. 단순히 이것만 보아서는 이 렌더링 커맨드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메인 스레드의 로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메인 스레드 로직을 보면 우선 애드 데칼리 중에서 보면 각각의 커맨드들이 관계를 유추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룹핑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애드 데칼리 주목해주시면 애드 데칼리는 네 가지 커맨드 init resource, init resource, add decal interaction, init resource가 하나의 composite id로 묶여서 10245로 묶여져서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진 커맨드들은
이전에서 보았던 fdraw 커맨드 배치에서 fdraw 커맨드에 순차적으로 쌓이게 되면 이 부분은 같은 스레드 두 워크에서 실행되어 순서를 보장할 순서 보장뿐만 아니라 같은 서로 간의 스레드 세이프함을 보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렌더링 커맨드 병렬화 부분이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렌더링 커맨드 병렬화에 대해 설명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렌더링 커맨드의 병렬화는 철저한 로직의 공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직의 공유 데이터 발견과 그거에 대한 처리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핑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일 그렇듯이 여러 가지 예외상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레세이포 관련 문제, 로직 순서의 파괴 문제, 그리고 멀티서 관련 버그 또한 직면될 것입니다. 해당 문제는 저의 경험상 항상 지는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차근차근 로직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철저한 공부가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렌더링 로직의 병렬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시다. 언리얼 3는 렌더링 로직의 한계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회고에 보건대 과거에 플레이 테스트 처음에 유저들에게 보였을 때 던전에서 프레임이 평균 프레임 5프레임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렌더링 관련 로직 문제였습니다. 허나 불행하게도 언리얼3는 이 멀티스레드 렌더링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장 쉬운 방법의 렌더 패스 단위의 멀티스레드화를 진행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달성할 수 없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선 멀티스레드 렌더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렌더링의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의 렌더링의 내부 처리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GDI란 그래픽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로 DirectX와 OpenGL 같은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를 의미합니다. 우선 렌더링 과정은 크게 CPU와 GPU 렌더링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CPU 렌더링 과정에서 GDI API 드로우 패킷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DirectX에서 Immediate Context 이용해서 드로우 인덱스를 그릴 경우 함수 콜하는 방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GDI를 호출해서 함수 호출하는 GDI를 사용하는 것이 함수 호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 따라 인트 사이즈, 이 해당 사이즈는 하드웨어 벤더 AMD라든가 엔비디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GPU에서 소모하는 로우와 명령어 형태로 기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해당하는 커맨드는 내부에서 커맨드 버퍼를 하나씩 기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GPU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GPU에 전달되면 GPU는 처리하고 렌더링 과정을 거치게 되죠. 다음은 멀티스레드 렌더링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싱글스레드 렌더링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프로듀서 스레드와 컨슈머 스레드로 존재하게 되고 프로듀서 스레드는 외부에서 호출된 API를 명령으로 내부 큐를 쌓은 뒤에 컨슈머 스레드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내부 커맨드 오퍼를 만들어서 GPU 처리를 위해서 썸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사실 모식화한 것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밴드에 따라 구현 방식이 내부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현 방식은 블랙박스이죠. 허나 멀티스레드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머에게 일임할 수 있는 외부 API를 따로 제공해주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DirectX 12에서는 커맨드 리스트와 커맨드 얼로케이터 형태로 제공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싱글스레드와 달리 우리가 GPU에서 실행된 시점을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API도 따로 제공되게 되어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티스레드 렌더링 API가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나 이는 기존의 싱글스레드에서 제공되는 하드웨어 벤더적으로 제공한 최적화 그리고 기존 API에서 담당하는 일들을 프로그래머에게 맡기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멀티스레드 렌더링의 잘못된 사용은 오히려 싱글스레드보다 더 낮은 퍼포먼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항상 명심해 두고 올바른 사용은 철저한 멀티스레드 기반 지식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드렸듯이 커맨드 버퍼가 멀티스레드로 생성이 가능한다면 커맨드 버퍼가 CPU 생성에 도움된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렌더링 API 호출은 메시 순서대로 호출을 해야 됩니다. 허나 이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큰 단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순서에 관계없이 렌더링 커맨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면 멀티스레드화로 얻을 수 있는 퍼포먼스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API들은 현재 GDI, DirectX 11, GNM, 그리고 벌칸에서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콘솔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4는 GNM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박스 1에서는 DirectX 또 내부에 맞춘 버전으로 또 제공되게 됩니다. 이 멀티스레드 API 관련 내용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보너스 슬라이드에 실어놨습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멀티스레드 디자인이 테라 콘솔에 적용된 부분을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 구성요소 3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퍼드 컨텍스트 오브젝트이고 디퍼드 컨텍스트 오브젝트는 DirectX 11에서 존재하는 디퍼드 컨텍스트 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콘솔에서는 7개의 코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렌더링 쪽에서 사용 가능한 코어가 6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6개로 괄생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리스트 오브젝트입니다. 이것은 커맨드 버퍼의 렌더링 커맨드 버퍼의 객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맨드 리스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테이트입니다. 이전에도 언급드렸듯이 상태에 대한 의미로 흔히 우리 DirectX 12에서 존재하는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전에 언급드렸듯이 하나의 메시지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GPU에 렌더링하기 위한 스테이트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쉐이더라든가 레스터라이즈 스테이트, 블렌드 스테이트, 뭐 뎁스텐시 여러 가지 세팅이 존재하게 되죠.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캐시하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예시로 다루게 될 예정이니 좀 눈여겨보고 가도록 하죠. 제가 이제 렌더링 패스 단위에 렌더링 멀티스레드 렌더링이 불가능하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원하는 퍼포먼스 얻을 수 없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크리티컬 패스가 컸기 때문인데요. 그럼 또 다른 병렬화를 찾아야 돼요. 그 단위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크리티컬 패스를 줄이는 방법은 더 잘게 쪼개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작은 렌더링 단위가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오브젝트 단위는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브젝트 단위로 하게 된다면 크리티컬 패스를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작은 것 같습니다. 뭔가 가능할 것 같았고 이 방법은 성공적이었고 원하는 성능을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멀티스레드 렌더러에 대한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그러나 그 전에 언리얼3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필요한데요. 언리얼3는 스태틱 메시와 다이나믹 메시로 구분되게 됩니다. 만약 다이나믹하게 변화 가능한 메시들에 대해서는 다이나믹 메시, 대표적인 예시로는 터레인과 파티클 이펙트, 스켈레탄 메시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변화가 없는 메시들은 스태틱 메시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는 렌더링 방식의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의 태스크가 진행이 필요했고 따라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draw static element list와 draw dynamic element list로 각각 구분되어 관리되어집니다. 그리고 fdraw static list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객체로 우리가 아까 언급드렸던 fasync task에서 task의 구현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변수는 렌더링 스테이트입니다. 렌더링 스테이트가 이전에 언급되었던 스테이트 객체입니다. 언급드렸듯이 렌더링에 필요한 상태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또 이 내부에는 커맨드 리스트 오브젝트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면 워커 스레드에서 실행되기 위한 렌더링 스테이트를 캐시하는 단계를 이닛에서 거치게 되고 그 이후 워커 스레드에서 병렬화하는 단계에서 실행될 때는 그 상태 스테이트를 설정한 이후에 병렬화 진행한 이후 그 병렬화 진행된 이후에는 그 병렬화 이후에 대한 스테이트가 또 저장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두 워크 이후에는 또 렌더에 대해서 멀티스레드 렌더링에서 함수 콜을 하게 되면서 병렬화 진행 과정에서 되어 캐시되었던 스테이트를 다시 메인 렌더링 스레드에서 재갱신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스태틱 엘리먼트 리스트이고 이것은 개수가 128개, 맥스 엘리먼트가 128개로 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태틱 메시에 대해서는 128개로 스태틱 메시를 모아서 한 태스크에서 처리하는 방식에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클래스는 다이나믹 엘리먼트 리스트이고 이 해당 부분은 64개 단위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수도 코드를 보면서 좀 더 명확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언급드렸듯이 메인 렌더링 스레드에서 이닛을 부르면서 상태 스테이트를 캐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해당 부분은 메인 스레드 렌더링에서 실행되고 로직 실행 부분에서 렌더링 스테이트를 캐시를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RHI getCopy render state data에서 변수로 렌더링 스테이트 넘겨주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 메인 렌더링 스테이트의 상태를 명시적으로 캐시하게 됩니다.
이 해당 캐시는 이전에 언급드렸듯이 렌더링 스테이트이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컨스트 버퍼라든가 텍스트 슬롯에 현재 무슨 텍스처가 바인드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모든 것을 다 클래스화해서 되어 있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두 워크는 이제 워커 스레드에 실행이 되며 두 가지 메서드에 주목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와 스타트 메서드, 스타트 디퍼드 렌더링입니다. 이전에 메인 렌더링 스레드에서 캐시나 또 렌더링 스테이트 객체를 병렬화 과정 실제 실행 이전에 현재 데이터되어 있는 렌더링 스테이트를 재갱신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 갱신한 이후에 병렬화 진행하게 됩니다. 이 병렬화 진행하는 도중에 과정에서도 물론 렌더링 스테이트가 계속 반영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 렌더링에서는 또 언급드렸듯이 각 스레드에서 디퍼드 컨텍스트를 코어 개수만큼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가 실행되기 앞서 디퍼드 컨텍스트를 요구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디퍼드 렌더링은 저희 커맨드 리스트 오브젝트가 렌더링 스테이트 내부에 있다는 것을 언급드렸습니다. 그럼 디퍼드 컨텍스트에서 해당 GPU에 명령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을 커맨드 리스트로 플러시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스탑 디퍼드 렌더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퍼드 컨텍스트는 그 이후에 다시 관리하는 곳에 재전달이 필요하죠. 다음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마지막으로 보실 내용은 렌더입니다. 이 렌더는 아까 언급드렸던 플러시 돼 있는 커맨드 리스트 오브젝트가 이제 본격적인 이미지 컨텍스트에서 GPU에서 실행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GPU에서 실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해당 과정은 메인 렌더링 스레드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마지막에 있는 포스트 스테이트로 아까 언급드렸듯이 병렬화하는 도중 과정에서 렌더링 스테이트가 저장이 된다고 언급드렸습니다. 메인 스레드 렌더링에서 기존의 로직을 이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병렬화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렌더링 스테이트를 메인 스레드에 재갱신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 해당하는 함수가 포스트 스테이트로 렌더링 스테이트로 넘겨주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드로우 리스트 태스크 매니저입니다. 이 해당 클래스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랩핑한 객체로 태스크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렌더 패스 단위의 태스크 객체들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름으로 베이스 패스라든가 라이트 패스 명시를 붙여서 렌더 패스 단위의 메시 렌더링 태스크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스태틱 드로우 리스트 매니저는 스태틱 드로우 리스트, 다이나믹 드로우 리스트 매니저는 다이나믹 드로우 리스트 태스크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제를 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메서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해당 드로우리스트 태스크 매니저에는 스타트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스타트 메서드는 태스크 생성을 관리하는, 준비하는 메서드이죠. 언급드렸듯이 프리미티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태스크에 배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태스크를 준비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add 프리미티브는 하나씩 프리미티브가 추가된 형태로 되어 있으며 태스크당 제한된 수가 넘게 되면 제한된 수가 넘은 태스크는 바로 포크를 해서 태스크를 실행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태스크를 만들어 다시 add 프리미터를 계속 추가시키는 방안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고 스탑은 더 이상 추가할 프리미티브가 없을 때 명시적으로 호출한 메서드로 여기서 패스가 더 이상 끝났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호출한 함수입니다. 이 해당 함수는 드로리스크 태스크 매니저 같은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배치 단위로 64개라든가 128개로 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패스에서 다 추가될 경우가 안 추가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명시적으로 끝내주고 태스크를 실행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피니시는 이전에 언급드렸던 포크 앤 조인 방식에서 싱크를 담당하는 메서드로 태스크들을 싱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태스크가 존재할 시에 해당 태스크를 렌더링 스레드에서 바로 실행시켜 효과적으로 퍼포먼스 증대를 꾀합니다. 그리고 수도 코드를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전에 언급드렸듯이 테라콘스를 채택한 방법은 포크 앤 조인으로 존재하는 코드의 흐름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선에서 태스크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드렸습니다. 이 방법을 위해서 채택한 방법이 함수를 두 번 콜하는 겁니다. 이를 구분하는 파라미터가 비런치 태스크이고 처음 호출할 때는 비런치 태스크를 true로 두 번째 호출할 때는 false로 호출해서 포크인과 조인인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알려줍니다. 다음은 이제 빨간 테두리 박스를 주목하면서 코드 흐름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당 함수를 두 번 호출하게 되지만 때에 따라 여러 번 호출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 패스의 렌더 라이트 경우 라이트당 메시를 렌더링해야 하기 때문에 호출이 여러 번 많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한 클래스가 앱테스크 아이디입니다. 이 앱테스크 아이디는 유니크한 테스크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패스에서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태스크를 추적하기 위함입니다. 헷갈림 방지하기 위해서 비런지 태스크가 true인 것을 첫 번째 패스, 그리고 false인 것을 두 번째 패스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패스 예시처럼 라이트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해당 부분은 언열에는 라이트가 GUID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GUID를 이용해서 앱테스크 아이디를 생성하게 된다면 무리 없이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앱테스크 아이디는 관련 태스크 로직에 따라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줘야 합니다. 다음 그러면 다음 테두리 박스를 보시면 비런치가 true일 때, fork일 때 실행되는 구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렌더링을 원하는 스태틱 메시들이 우선 그 전에 스타트를 불러진 이후에 각각의 메시들이 add primitive 메서드를 이용해서 추가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맨 끝에 명시적으로 stop을 불러주고 있죠.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fork and join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후 이 비런치 테스크가 true인 반면에 슬라이드를 보기를 편하게 해서 다음 슬라이드 넘겼는데 이 else가 비런치 테스크의 false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join으로 finish를 이용하여 join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언급드려야 될 부분은 fteske id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write pass일 경우, write gui를 이용할 경우 이 부분에서 일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유니크함과 일관성의 보장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테라 콘솔에 적용되기 전 단계 슬라이드입니다. 계속 봤던 그림이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해당 과정을 거쳤을 때의 그림입니다. 빨간 테두리 박스를 주목해 주시면 메시 단위로 배치된 형태가 골고루 스레드에 분할되어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허나 이렇게 부가적인 렌더링 라인 태스크화로도 사실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크리티컬 패스가 메인 렌더링 스레드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빨간색 음영 처리된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에는 첫 번째는 이니뷰, 그리고 중간 부분에 섀도우 렌더링과 오클루전 테스트,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스케일폼 렌더와 포스트 프로세스가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 메인 렌더링 부분의 크리티컬 패스를 줄이기 위해서 물론 메시 렌더링 단위의 태스크화를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가 크다고 염려가 되어 시간의 한계상 렌더 패스 단위로 이 부분은 뺐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죠. 첫 번째는 UI 스케일 렌더링입니다. 스케일폼 렌더링입니다. 테라는 MMORPG 특성상 UI 렌더링이 엑스박스 1 기준으로 3에서 4ms로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렌더링 특성상 모든 월드 렌더링 된 이후에 렌더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 렌더링 뒷부분 크리티컬 패스 그대로 더해지는 부분입니다. 허나 싱글 스레드 렌더링 관점이 아닌 멀티 스레드 렌더링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렌더 패스와 전혀 연관성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시점에 렌더링을 처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렌더링 커맨드를 녹화한다는 시점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실행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디서든 태스크화가 진행되면 어디서든 실행될 수 있는 큰 이점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스케일폼 렌더링을 사용할 경우 버퍼에 대한 라이프타임은 페인스 밸류로 관리되어집니다. 그러나 멀티스레 렌더링 이용하게 되면 디포드 컨텍스트에서는 안타깝게도 페인스 밸류에 관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현은 재정의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제가 취한 방법은 콜백 형식으로 해당 버퍼를 페인스 밸류 세팅을 딜레이 시켜서 콜백으로 저장해놓은 다음에 이후 커맨드 리스트가 인비더 컨텍스트 이용해서 서밋돼서 GPL 실행될 때 그 이후에 페인스 밸류를 가져와서 다시 재세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지 않으시면 스케일폼의 렌더링에서 처리하는 GPU 부분에 메모리가 코럽션이 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프로세스입니다. 이 부분도 스케일폼 렌더링과 같이 일단 다른 패스와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태스크화를 해놓으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에서 2ms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능상 도움이 컸습니다. 여기서 제가 경험한 언리얼3의 팁을 드린다면
언리얼은 기본적으로 씬 렌더 타겟에 대한 관리는 FSCENE 렌더 타겟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부 변수에 따라 렌더 타겟 세팅을 다르게 하게 되는데요. 멀티스레드에서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클래스 내부 변수입니다. 이 클래스 내부 변수는 스레드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렌더 타겟 세팅으로 제대로 세팅되도록 관리를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섀도우 렌더링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메쉬 렌더링 단위로 했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라이트당 엮여 있는 디펜던시가 컸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빼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니뷰입니다. 이니뷰는 사실 렌더링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비지빌리티 메쉬에 대한 비지빌리티 여부를 판별하는 로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멀티스레드화가 힘들지만 저 앞부분의 크리티컬 세션을 차지하는 주요 부분에서 적게는 5ms, 많게는 10ms 걸리는 주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요. 진행을 해서 사이드 이펙트 최소한 쉽지 않았지만 성공적으로 해냈고 이 부분에 성능상 향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드리는 거고 하면 정말 좋다라는 것을 언급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GPU상에서 비지빌리티 처리를 하는 오클루전 테스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태스크 빼는 작업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는 정말 보기 힘든데 제가 우선 레이저 포인터로 보면서 좀 보도록 하시죠. 우선 1번 2 파란 박스를 주목해주시면 현재 스케이폼 현재 이니뷰를 제외한 태스크들이 분할된 상태로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렌더 스케일폼 태스크 그리고 렌더 포스트 프로세스 렌더 프로젝티드 섀도우 그리고 비긴 오클루전이 각각 태스크로 분할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세 개의 태스크는 현재 같은 코어에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는 네 번째 코어에서 시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 아까 언급드렸듯이 스케일폼 태스크와 렌더 포스트 프로세스는 끝부분의 크리티컬 패스를 차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확연히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렌더링 순서 변화로 인해서 크리티컬 패스를 줄여서 성능상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이니뷰까지 포함해서 모든 최적화가 이루어진 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앞부분에 빨간 테두리 박스를 주목해 주시면 이 테두리 박스는 이니뷰에서 태스크와 진행해서 모든 코어에 제대로 분할되어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 부분은 뒤에 부분인데요. 물론 이니뷰를 처리한 이후에 싱크하는 그 로직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니뷰한 이후에 바로 실행되게 되면 나머지 코어가 노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콜백 부분은 사실 베이스 패스와 연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행 시점을 보다 베이스 패스 태스크를 미리 앞당겨서 실행시킨 이후에 콜백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태스크들이 미리 시점에 앞으로 당겨져서 실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각각의 태스크를 실행 범위를 실행 가능 범위를 고려해서 효과적 스케줄링으로 성능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렌더링 병렬에 대해서 팁을 공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레드 로컬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리얼3는 렌더링 로직이 멀티스레드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스레드 로컬로 빼서 따로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렌더링에 관련한 스레드 로컬 부분을 스트럭처를 구성해서 한다면 보다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경험했던 실수이지만 포크행 조인 단계에서 패러다임에서 두 번 패스를 거친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때 포크 하는 동안에 조인에서 실행될 로직을 포크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귀차니즘이 그 로직의 스레드 세이프트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항상 뭔가의 문제를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로직에 대한 병렬화 이전에 꼼꼼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피하게 공유 데이터 문제를 락을 쓰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사용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렌더링 부분에 있어서는요. 렌더링 로직은 가벼운 연산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 관련 로직에 락이라도 들어가면 크리티컬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테라 콘솔에서는 렌더링 관련 로직에서는 대부분의 락을 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같은 관점에서 렌더링 로직은 밀리세컨드가 아닌 마이크로세컨드 단위의 관점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렌더링 로직들은 언급되듯이 작은 같은 로직들이 수천 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를 접근하게 되면 핫스팟에 있는 부분이 마이크로세컨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테라 콘솔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은 이걸 공유드릴까 합니다. 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콘솔 개발에서 멀티스레드 지식이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코어 하나당 성능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어 수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시했던 부분을 사실 콘솔 개발에서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라든가 또 멀티스레드 관련 크래시가 왔을 때 어셈블리 디버깅 들어가서 보다 더 깊게 로우 레벨로 접근해야 되는 방식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일맥상통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극한의 추구를 할 일이 빈번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OS가 제공한 메모리 관리 또한 메모리를 아끼고 또 멀티스레드 관련 서포트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커스텀한 메모리 관리를 만들어야 되는 일도 있었고 또 이벤트 큐와 IOCP 같은 일을 이용하여 보다 스레드를 효율적으로 스케줄링 하는 방법까지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계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 끊임없이 꼼꼼함이 미래에 겪게 될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강조드리는 것은 기존 로직의 멀티스레드 하는 고통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힘든 점만 말하면 콘솔 개발을 홍보를 하기 위한 저희 첫 번째 목표가 달성하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이제 또 드리기 위해서 마무리 한 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힘든 점, 마주해야 할 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프로그래머라면 추구해야 할 재미가 추구할 재미와 즐거운 고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콘솔 개발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공부로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컨퍼런스 GDC를 예로 들면 콘솔이라든가 마치 게임에서 기술적 극한까지 추구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만큼 너무의 허들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과 보람 그리고 따라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재미와 고통이 콘솔 개발이라면 여러분들의 동기와 성장도 같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콘솔 개발은 재미있는 고통스러운 프로그래머라면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많은 디테일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노트로 따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너스 슬라이드로 많은 부분을 기존에 언급되었던 플랜 부분에서 많은 미싱된 부분은 다 그쪽에 다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발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콘솔 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러나 이때는 반드시 커피 한 잔을 사주시는 센스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라콘솔 TF팀 팀원 덕분에 이제 테라콘솔을 성공적으로 런칭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프로그램 팀원분이 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